such ray. I will call up for you, girl. No longer. Now listen, I'm gonna try something new right now, right here, doll. You see, they don't do this anymore. I'm gonna sing something. I want the guys to sing with me. They go. It feels like something's hitting up. Can I live with you? And the ladies go, I don't know what I'm thinking about. Really living with you. Guys sing, it feels like something's hitting up. Can I live with you? And the ladies, I don't know what I'm thinking about. Really living with you. Singing one more time. It feels like something's hitting up. Can I live with you? And the ladies, I don't know what I'm thinking about. Radio 들으시는 여러분, come on, follow me. It feels like something's hitting up. Can I live with you? And the ladies, I don't know what I'm thinking about. Really living with you feels good, don't it? Come on. It feels like something's hitting up. Can I live with you? And the ladies, I don't know what I'm thinking about. Really living with you. Gentlemen, good night. And ladies, good morning. That's it, girls. Yeah, yeah, Kevin, y'all. Yeah! Senor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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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vin 씨 노래 들으시더니 캐슨 빈브레이크. 아, 캐슨 빈브레이크. 오, 아이돌이 이렇게 노래를 섹시하게 부를 수 있다니. 오, 진짜 멋있었다. 영어로 참 좋으십니다. 저스틴이 온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 내 하는 줄 알았네. 캐슨, 캐슨. 아, 캐슨. 아, 재밌네요. 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야, 야, 이제는 그 또 즉석으로 콩가 문자 신청곡 볼 텐데요. 예. 아, 우리 0117님께서 왜 우리 창희 오빠는 안 시켜줘요? 네. 너무 배고파요. 창희 오빠, 아이유의 마시멜로 불러줘요. 이런 네? 걸 시키시니까 못 부르는 겁니다. 아, 이거 안 되나요? 아, 살짝 불러도 있으세요? 네. 네. 마시멜로, 마시멜로. 달콤해서 너무 좋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말고 좀 제대로 된 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0746님, 창희씨, 네. 임창정 소주 한잔 불러주세요. 맨날 신청하는데 안 불러주시네. 그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부터 들어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이슬을 좋습니다. 얼굴 자꾸 빨개지세요. 저 따야 될 것 같아요. 얼굴에 부항을 좀 떠야 될 것 같아요. 좀 빼줘야 될 것 같아요. 도끼가 많이 써있네요. 지금 많이 힘드네요. 근데. 7937님, 별의 안부 불러주세요. 별의 안부, 요거 가능한 분 계신가요? 가능한 분 두 분 계십니다. 이 나영권 씨랑 함께 부른 거죠? 나영권 씨와 별 씨가. 나영권 씨 부분 아는 분 계신가요? 아는 분 계세요, 혹시? 저 있죠. 아, 우리. 저 선택권이 없나요? 별 씨는 아닌데요. 나영권 씨, 남영권 씨. 베이 씨,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럼 해볼까요? 이제 시작.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이 취해 흐트러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 우리 마주치더라도 마음은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웃으며 안부를 물어요. 야! 아, 난
남편 씨는 나는 어울리는데요. 너무 진지해지셨어요 이제 노래할 때. 예. 갑자기 노래를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요. 자꾸 눈 감으세요. 네, 그래서 가수들이 흔히 하는 말도 목이 안 좋아요. 네, 지금 성대 결절 올 것 같아요. 아, 예. 지금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아, 그럼 네. 쉬세요 그러면. 아, 더 부르면 안 돼요? 올 때까지 한번. 케빈 씨한테 지금 네. 신청을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우리 케빈 씨가 딱 보시고 네. 가능한 거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고 불러주세요. 남미성 씨 것도 괜찮은데. 그... 정모 형과 네, 네. Try to Remember. Try to Remember. 누구? Try to Remember. 네, 그 노래. 그 분, 예, 미국 분. 네. 네. 기타 가능한가요? 미국 분. 혹시 가사? 제가 몰라요. 아, 부르시면은 제가 바로 따라올게요. 가사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가사 여기 없나요? 바로 저희는 뭐 그 이 자리에서 소화 가능하니까. 가능합니다, 저희는 예. 네. 인터넷이 열려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있으면, 예, 인터넷이 빠릅니다. 혹시 뭐 그냥 아는 팝송 있으면은 또 그 부르시는 거 있으면 불러주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 네. 네. 네네 같이 아 예 네, 아무거나 예 뭐 네. 하실래요 아니 이 곡 아 트라이트를 네.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네 따라하시면 가사가 나왔습니다 예, 보이시죠 네네 네. 네, 하세요 그 제가 따라갈게요 거기 코드 다 맞춰드립니다 아 그럼 그렇죠 천재 기타리스트예요 그냥 바로 부르시면 그냥 바로 들어옵니다 네네 네, 그냥 불러주세요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life was slow and oh so mellow oh mellow try to remember the kind of September when grass was green and 좋습니다. 됐네. 우리 남미정 씨께서 또 남신 케빈 군 팝송 부를 때 뭐 있어요? 하루 종일 노래 불러주세요. 아는 팝송 또 없어요? 아는 팝송. 뭐 평소 즐겨 부르시는 거라든지. 혹시 MR이 준비가 되셨으면 If You Live라는 뮤직 소셜. 아, 뮤직 소셜. 네. 네. If You Live. 요 MR이 있나요? 여기? 우리 정모 씨가 기타를 해주면 됩니다. 제가. 네. 아, MR은 저기 있습니다. 네, 모르는 노래인데 한번. 네, 이것도 하시면 제가 한번 따라갈게요.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어, 아, MR이 있어요? 야, MR이 있네요. 야, 정말요? MR 바로 가능한가요? 좋습니다. 이 뮤지컬 소셜드 If You Live 남자 여자 함께 부른 노래 아닌가요? 네, 1절이죠? 정말 좋아.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MR과 함께 또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역시 팝송을 불러주셔야 돼요. 아, 정말 하루 종일 듣고 싶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좋네요. 자, 그럼 계속 정모 씨가 네. 김혁준님의 사연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김혁준님의 사연입니다. 네. 네. 체육을 전공하고 있는 신체 건강한 대학생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체육을 했던지라 남자들과의 의리도 강하고 무엇보다도 정의에 강한 남자 중에 남자예요. 얼마 전 길에서 어떤 강아지가 뚱뚱한 강아지에게 맞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런.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저는 뚱뚱한 강아지에게 외쳤죠. 예. 나, 야, 거기 뚱땡이. 약한 자를 때리면 못 쓰지. 형한테만 맞아볼래? 어라?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획 돌려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라고요. 강아지에게 물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야, 미안해. 내 말 마음에 정해주지 마라. 형 간다. 안녕. 뚱뚱한 강아지 때문에 전 강한 남자의 자존심을 접고 말았죠.
정이라는 것도 아무 때나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무서웠는데 안 물려서 천만 다행이네요. 이게 뭐...